자, 제일 먼저 셔츠는 소매부터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안쪽 수호부터 맨 끝부분을 다려주는데 이렇게 그 모양 따라서 이렇게 굴려가면 돼요. 그 다음에 소매에 주름이 있으면 이 끝을 아이롱을 살짝 눌러주시고 있는 그대로 반대쪽에서 쭉 당겨주시고 그리고 이 박음질 부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. 중심 잡아주시고 요 부분도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대로 돌려서 반대 방향 그대로 다림질해 주시고 또 반대 방향도 아까처럼 똑같이 그 다음에는 카라야 제일 처음에 다릴 때는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다려야 돼. 자, 시다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세요. 자, 요 곳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그냥 에리 부분. 이 앞판 부분 위쪽 이렇게 살짝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뒤로 돌려서 살짝만 한번 살짝 꺾으시고 이 부분은 다림질 안 가도 돼요. 이 가운데 부분만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 살짝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깨 부분하고 이등 부분 이렇게 살짝 접는다 생각하고 뒷판이 편안하게 펴진 상태에서 앞판 편안히 놓고 자 어깨 부분 하고 뒷판 뒤쪽 소매 이쪽 끝부분 이 부분도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어깨하고 등판 됐죠.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제 앞판 다릴 때는 항상 안쪽에서 먼저 시작해요. 이 소매 이쪽 이 박음질 선 있지? 그쪽으로 박음질 선 쪽으로만 아이롱이 이 끝으로 살짝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아이롱을 살짝 들은 상태에서 스팀으로 살짝살짝씩만 눌러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뒷판으로 갑니다. 이 중심 박음선, 중심 박음선 다려가면서 뒷판 이쪽 암홀 부분, 주름이 있는 경우. 자, 주름 이 끝부분을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고 이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부분 눌러주시고 뒤집어서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 눌러주시고 앞에 자연스럽게 셔츠 완성입니다.